Let's say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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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미중 무역협상이 지금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트럼프가 충동적이라 무역협상 기대를 그냥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까? 중국 관리들이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교섭 담당자 또는 미국 방문객들에게 사적인 대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침 5.12락입니까? 칠레에서 APEC이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돼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이 미끄럼을 탄 거죠. 트럼프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요. APEC 칠레 산티아고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곧 발표하게 될 것이다. 사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일정은 계속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다.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곧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은 알래스카라든지 하와이 같은 미국 땅에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은 마카오를 대체 장소로 제안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 간극이 크죠. 야, 너 저 하와이로 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와라. 이런 상황 아닌가. 그런 입장인데 미국 증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정을 받는 다우지수가 0.3, 나스닥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